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그 객체를 저는 뭐랄까요? result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이렇게 담았고요. 그 다음에 아이템으로 result에 있는 자, 여기 이게 result인데 result 바로 밑에는 items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어떻게 할까요? 조금 작업하기 편하게 해드릴게요. 여기에서 debugger 이라고 하고 실행을 시키면 웹브라우저가 여기 있는 코드를 쭉 실행하다가 디버거라고 하는 텍스트를 만나면 실행을 멈추고 디버거를 실행을 시킵니다. 엔터.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실행이 멈췄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작성한 코드의 내용이죠. 그리고 여기 디버거에서 멈춰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오른쪽 화면을 보면은 여기에 그 result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있는 result는 바로 여기 있는 이 변수 result가 얘입니다. 얘를 클릭해보면 얘, 이 result 안에 있는 값들을 여러분이 매우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result 밑에는 items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items 밑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아이템들이 있는데 그 아이템들은 다 하나하나가 동영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 이렇게 콘솔이 뜨는데요. 이 콘솔에서 여기 현재 result죠. 여러분이 result를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현재 멈춰있는 저곳에 서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result라는 변수를 여기서 바로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result 그리고 result 밑에는 items가 있단 말이에요. items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items를 쭉 가져옵니다. 그럼 저는 이 items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우리가 이전에 입력했던 코드 다시 이렇게 복원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items는 이렇게 result items다 라고 이렇게 하고 debugger는 일단은 지우고 여기 지금 실행이 멈춰져 있으니까 여기 있는 요거 있죠? 요거를 클릭하면 실행이 다시 재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items에는 값이 여러 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포문을 통해서 items의 숫자만큼 포문을 돌리겠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console.log.items의 i라고 하고 실행을 시키면 우리가 서버에서 가져온 정보를 이 포문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하나하나 꺼내서 그거를 화면에 출력하는 코드죠. 엔터. 엔터를 치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각각이 따로따로 화면에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그럼 여기에서 요거를 클릭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얘를 클릭. 제가 지금 필요한 거는 비디오의 아이디거든요. 그래서 리소스 아이디로 가니까 비디오 아이디가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 있는 요 절차대로 여기에서 스니펫의 리소스 아이디에 이거 잘 돼야 될 텐데요. 자, 엔터를 쳐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런 정보를 출력하고 있어요. 다시요. 자,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예, 비디오의 아이디 값을 제가 하나하나 출력을 해본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요것들이 비디오의 아이디라는 것이죠. 정말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 있는 이 주소에 해당되는 이 첫 번째 동영상을 제가 한번 첫 번째 동영상의 링크를 카피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주소가 저 첫 번째 동영상의 주소인데 그 중에서 불필요한 것들은 빼고 딱 v는 뭐라고 적혀있는 요거 있죠? 요거를 보면은 요 값과 이 값이 같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요거 지울게요. 여기 있는 이 코드를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이 겁나 빠른 웹 레시피라고 하는 재생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비디오의 리스트를 가져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 점에 착안해서 뭘 하면 될까요? 자, 여기 있는 이 동영상으로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 동영상의 페이지로 오고요. 저는 여기에 보면 자막 버튼이 있거든요. 자막 버튼을 클릭해서 들어오면 보시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자막 번역에 기여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동영상에 자막을 제공하도록 링크 공유. 그럼 저는 여기 있는 요 주소를 카피한 다음에 다실로 들어가서 예. 여기에다가 vurl이라고 하고 주소를 이렇게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요거 요거는 각각의 동영상마다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요거를 지우고 뒤에다가 vid라고 한 다음에 저는 vid의 값으로 여기에 있는 이 코드를 카피해서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vurln은 각각의 동영상별로 자막을 번역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콘솔 로그로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확인을 해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링크가 생성이 됩니다. 한번 클릭해볼까요? 클릭. 그렇게 해서 클릭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겁나 빠른 웹 레시피에 자막을 추가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우리는 이 주소를 얻어냈으니까 이제 어떤 재생 목록의 저생 목록이라고 하더라도 그 재생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동영상이 100개, 1000개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아주 손쉽게 예, 그 URL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URL만 얻어내는 것도 괜찮은데 저는 이제 URL 앞에다가 제목을 같이 가져오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목을 어떻게 가져오면 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죠. 자, 여기에서 제가 여기쯤에서 실행을 멈춰 볼게요. 디버거 그리고 실행 이렇게 실행을 시켰더니 어디에서 멈춰요? 아이템스 다음에서 멈추죠. 그럼 아이템스에 담겨있는 값을 한번 봅시다. 여기 값을 보니까 0번째의 승희펜 밑에의 타이틀로 동영상의 제목을 할 수가 있다라고 적혀있네요. 자, 그럼 우리는 그 점에 착안해서 다시 코딩을 하면 되겠죠. 여기에서 이 디버거는 일단 빼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요만큼 스니펫의 타이틀이라고 하고 더하기 다운표 슬래시 t 다운표 더하기. 자, 이렇게 하면 여기 있는 요거는 문자 슬래시 t인데 이 역 슬래시 t는 저거는 탭 키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한 다음에 탭을 안 되는구나. 자, 이렇게 하면 요거는 특수 문자로 저곳에 탭 키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겁나 빠른 웹랩시피 제목이 나오고 요만큼 공백이 생기는데 이 공백이 탭입니다. 탭. 그럼 저는 여기 있는 코드를 카피해서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간 다음에 자, 여기에서 저는 새 문서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겁나 빠른 웹랩시피라는 제목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요? 이렇게 각각의 URL이 이렇게 나오죠. 그럼 저는 제목, 자막, URL 이런 식으로 문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만들어야 되는 문서의 숫자가 이 리스트의 숫자가 한두 개라면 저는 이렇게 고생스럽게 코딩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전산을 공부할 때는 언제나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을 무한으로 가져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작성해야 되는 이 동영상의 리스트가 한두 개가 아니라 저처럼 2600개인 상황에서 이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의 현격한 차이를 느껴보신다면 이것을 하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이었을 것이다. 또는 이것이 없었다면 저는 이렇게 대규모의 자막 번역 프로젝트를 시작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공감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